예, 안녕하세요. 알리마스터 커뮤니티의 버섯들이 유재성입니다. 잠시 후 오후 4시부터 광군제급의 썸머 엔딩 세일 메인 이벤트가 시작이 됩니다. 그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후 4시 전까지는 사전 이벤트 기간이고요. 이제 웬만한 행사들은 거의 종료가 되었고 일부 남아있는 이제 장바구니에 담으면 코인 획득이나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쿠폰, 그 외에 상점에서 진행하는 소소한 이벤트들하고 99% 쿠폰들은 아마 계속 나올 것 같긴 하는데 일단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후 4시가 되자마자 이제 받을 수 있는 할인 쿠폰 최대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후 4시 전까지는 사전 이벤트 기간이기 때문에 오후 4시가 돼야지 카드 할인하고 혹시라도 받으셨으면 할인 쿠폰을 사용할 수 있고요. 할인 쿠폰하고 할인 코드는 적용되는 영역이 동일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드 할인하고 할인 코드 사용하려면 오후 4시가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복잡한 게 싫다 그러신 분들은 최소한 한국인 전용 할인 코드 그리고 카드 할인 최소한 이 두 개 정도는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계속 설명드리고 있던 오후 4시부터 6시까지만 진행되는 200달러 이상의 35달러 선착순 할인 코드는 이제 2시간에 동안만 진행되고 선착순이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215달러 이상 정도 제품을 담아 놓으셔서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통화수단은 USD로 잡으셨으면 상관이 없는데 원화로 설정하셨던 분들은 이제 달러 설정을 해 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기존 영상이나 위키 등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공개된 할인 코드 같은 경우는 40달러 이상의 5달러, 80에 10, 130에 20, 200에 35. 지난 6월 광군 체크하고 얼추 좀 비슷하긴 하고요. 이제 선착순으로 나온 앞에 200달러 이상의 35달러 할인 코드 같은 경우가 6월에는 조금 더 길었는데 지금은 2시간만 진행되기 때문에 아마 이 코드는 좀 금액대가 150불이 넘기 때문에 아마 조금 빨리 소멸되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카드 할인이 조금 낮고 예전에는 이제 50달러, 100달러였었는데 50달러에 쓰기에는 얘는 좀 애매해서 80달러 정도를 썼어야 하는데 지금은 80에 10 할인 받으면 70달러니까 페이류 같은 경우는 70달러에 적용할 수 있어서 할인 코드 구간은 좀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할인율은 뭐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이제 규모가 S급 이벤트인데 종류가 조금 적은 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잘하면 마감 때쯤에 새로운 코드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신규 코드를 기다리시면 아무래도 카드 이벤트가 종료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사전 이벤트 기간에 구매하실 제품들 미리 좀 정해 놓으셔서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결제하시는 걸 좀 추천드립니다. 간혹 이벤트가 끝나서 여기 있는 할인 코드보다 조금 더 높은 할인 코드들이 나오긴 하는데 복불복이다 보니까 적절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꽁돈 대첩 전용으로 나온 상품 코드가 있고 이제 코드와 함께하는 뭐 특급 세일이라고 카테고리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꽁돈 대첩 상품 구매하실 분들은 이쪽 아래 링크에서 구매하시면 되는데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200달러대는 이 할인 코드가 일단은 제일 크기 때문에 굳이 꽁돈 대첩하고 상관없이 전체 상품에 적용 가능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위에 있는 할인 코드는 모든 상품에 적용이 가능하고 만약에 200달러를 사용하고 싶은데 내가 구매해야 될 제품이 단일 제품이 100달러다 그러면 또 다른 상품 100달러 이상짜리나 아니면 뭐 다양한 상품들을 장바구니에 담으셔서 결제할 때 한 번에 결제하셔서 200달러만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 할인 코드를 적용하는 기준이 200달러 이상이기 때문에 배송비를 제외한 금액 200달러가 돼야 하고 앞에 구매인 세이브 같은 경우 자동으로 할인이 됩니다. 이번 기간에 할인되는 조건은 뒤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하겠는데 구매인 세이브나 다른 모든 상점 할인이나 이런 모든 할인 수단을 다 적용하고 났을 때 최종 결제 예상 가격이 배송비를 제외하고 200달러가 넘어야지만 이 코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앞에 있는 할인 코드 구간들도 동일하고요. 그리고 저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글로벌 코드는 있는데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했습니다. 카드 할인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국민카드,
마스터 기업은행, 마스터카드, 농협, 토스페이, 신한카드 이렇게 있고 할인율은 아쉽게도 대부분 다 10%입니다. 기업은행만 12%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카카오페이나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는 환율에 따라서 얘는 자체 환율이기 때문에 대신에 수수료는 결제 금액에 포함이 돼 있어서 페이류가 저렴할지 카드가 저렴할지는 각자 계산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10%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조금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이고 최종 앞에 있는 할인 코드를 다 적용하고 났을 때 나온 배송비를 제외한 결제 금액이 앞에 카드사 할인 조건을 만족했을 때 카드사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만약에 할인이 적용이 됐다 그러면 PC 기준으로 우측 화면에 가면 결제 내역에 할인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열어보시면 즉시 할인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표시가 되면 카드사 할인도 모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썸머 엔딩 세일 같은 경우는 구매 세이브 대상이 $30 이상의 3.5, 60에 9, 90에 15에서 최대 할인이 $15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구매 세이브가 적용되는 제품을 구매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215짜리 제품을 구매하시면 자동으로 $15가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215 기준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매인 세이브가 적용되는 다양한 상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최종 금액이 $215가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15가 할인이 됩니다. 구매인 세이브 자체는 이제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30에 3.5, 60에 9, 90에 15가 할인되기 때문에 $90 이상 $30짜리 제품 3개만 담으면 $90가 됩니다. 그래서 $15 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요거 말고 앞에 있는 할인 코드 200에 35짜리 할인 코드를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구매인 세이브가 적용되는 제품으로 $90 이상이 포함이 돼서 최종 $215 정도를 장바구니에 담았다라고 가정을 하면 결제하게 눌렀을 때 구매인 세이브에서 $15가 할인이 돼서 $200가 됩니다. 그러면 앞에 할인 코드 $200짜리 넣고 $35짜리 할인 코드 적용하고 카드사 할인 $15 적용하면 $150가 됩니다. 그래서 이쪽 페이지는 수시로 좀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구매 세이브는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링크에 있는 제품들은 앞에 있는 조건들을 만족한 상품들이기 때문에 최대 $15이니까 가급적이면 구매 세이브에 있는 제품으로 $90 이상 정도는 담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쿠폰센터는 이제 저번에 또 추가 영상까지 설명드리긴 했는데 이쪽 카테고리에 맞게 상점에서 제공하는 쿠폰을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고 99% 할인은 상점에서 주는 쿠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쿠폰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금액대가 낮긴 하지만 발품 잘 팔게 되면 그래도 꽤 저렴합니다. 이쪽은 지난 이번에 포스팅했던 글이 있으니까 얘도 영상을 좀 만들까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만들었고요. 일단 간단한 글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톱브랜드 50% 쿠폰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벤트 시작하자마자 50%가 진행이 됐고 첫날은 상품이 하나씩만 나왔는데 그 뒤로 뭐 두 개, 네 개씩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어서 그 이벤트가 조금 늦게라고 해야 할지 정보가 조금 잘 안 올라오긴 해서 안 받으셨던 분들도 있고 뭐 상품 쿠폰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받으신 분들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요번은 상당히 수월하게 받아졌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받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갖고 계신 분들은 50% 쿠폰 함께 적용하시면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나머지 이벤트 페이지들은 적당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요게 오후 4시 전까지만 아마 진행이 될 것 같긴 한데 아직 쿠폰 못 받으셨던 분들은 이벤트 마감되기 전까지 쿠폰 받으셔서 이 월요일부터 27일 사이까지 받으셨던 분들은 쿠폰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앞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개인적으로 이제 항상 수시로 확인하고 있는 이쪽 페이지들도 수시로 방문하셔서 괜찮은 상품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천원마트 같은 경우 이게 오후 4시가 되면 1.5달러에서 1.35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얘도 요즘 간간이 좀 괜찮은 제품들이 섞여 있긴 하기 때문에 수시로 보시는 거를 좀 추천드리겠습니다만 천원마트에 있는 상품은 할인 쿠폰이랑 할인 코드가 적용되지 않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3개 이상 구매해도 얘는 카드 할인이 적용될 만큼 큰 금액을 담아본 적이 없어서 적용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있는 특가 상품도 장바구니에 담을 수 없는 제품은 할인 코드를 나 할인 쿠폰은 적용이 안 됐었는데 카드 할인은 적용이 된 적은 있었는데 얘도 됐을 때가 있고 안 됐을 때가 있어서 얘는 복불복이니까 적당히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상품은 할인 코드는 적용 가능했고 카드 할인도 적용이 가능했었습니다. 대신에 이제 장바구니에 담을 수 있는 제품들은 이쪽 카테고리가 특가다라는 것보다는 그냥 배송이 좀 빠르고 반품도 조금 더 수월하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 상점하고 놓고 봤을 때 가장 저렴한 상점하고 가장 비싼 상점 사이에서 한 중간 정도는 되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비싸게 판매하진 않는다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밑에 있는 15달러에 4달러 S급 이벤트가 되면 아마 15에 5달러 정도로 또 바뀔 것 같긴 한데 일단 여기는 카테고리도 금액대가 어느 정도 가면 15달러 넘는 상품들이 좀 있다 보니까 단품 구매할 때도 여기는 할인이 적용이 돼서 저렴할 때가 있고 얘네들은 이제 특성 때문에 지금처럼 큰 규모랑 상관없이 수시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뭐 핵심은 따로 없고 일단은 오후 2시간만 진행되는 200달러 이상의 35달러 할인 코드 가 할인율이 가장 높고 만약 레이저 가격기처럼 어느 정도 가격대가 좀 높은 제품을 구매하겠다 그래서 태블릿이나 뭐좀 몇몇 제품 섞어서 구매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카드 할인이 조금 많이 아쉽지만 15 150에 15달러가 맥스다 보니까 200 이상 구매하실 분들은 최대한 오후 4시에서 4시 한 2, 30분 사이에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215달러 제품짜리 구매하면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150달러 정도에 구매할 수 있는 기회다 싶고 이제 구매 인센티브나 뭐 특가 코드 이용하고 카드 할인 쓰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상점 쿠폰 그다음에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전 이벤트 기간까지는 장바구니에 제품을 담으면 하루에 3번 10코인씩에서 30코인을 주고요. 코인 이벤트 자체에도 참여하면 코인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코인이 적용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일부 코인 마크가 붙어 있는 상품들은 2%에서 뭐 3%, 1%에서 한 4, 5% 정도 되나요? 그 정도 할인이 적용되다 보면 요 구간을 벗어나서 할인을 못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적절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래서 오후 4시가 되기 전까지는 일단은 사전 이벤트 기간이니까 최대한 본인이 구매하려는 제품의 가격이 미리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에 될지 미리 좀 계산하셔서 어느 정도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 요게 조금 타이트하다 싶으면 딱 215에 맞추지 마시고 220에서 240 정도 선처럼 약간 여유롭게 맞추거나 아니면은 일부 좀 짜잘한 제품 몇 개를 장바구니에 더 담아 놓으셨다가 금액 차이 나는 것만큼 함께 구매하시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추천 제품은 지금 딱히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지금 한 3시가 넘었다 보니까 일반 두세 개 설명 겸 해서 담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내재 레이저 관기기 같은 경우는 앞에 이렇게 코인 마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마크가 있는 상품은 추가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이 되고요. 코인 할인은 결제된 세분액 복인가에 가서 한번더 선택하시면 적용을 취소할 수도 있습니다. 쿠폰도 비싸게 내가 다른 뭐 이벤트 코드나 카드 할인을 적용하기 위해서 할인 쿠폰이나 뭐 다른 게 적용이 돼서 빼고 싶을 때는 할인 적용된 금액 선택하시면 빠지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재 각인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스톡 쿠폰은 이벤트 시작된과 동시에 아마 발급이 안될 거라서 요 제품은 상관이 없는데 그외 다른 상품들은 이 스톡 쿠폰들 보셔서 유효 기간이 21일 오후 4시 이후까지 유효하다 그러면 받아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이쪽에 미리
나와 있는 박스가 오후 4시가 되면 요 금액에 판매할 예정이다라고 나온 가격이기 때문에 지금은 199지만 오후 4시에는 179.1달러로 할인돼서 판매한다 라고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오후 4시가 돼야 요 금액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이렇게 셀 마크 있는 요게 구매 세부입니다. 그래서 요 제품은 요게 자동으로 추가가 할인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179달러지만 구매 세부에 의해서 15달러 할인되고 20달러 할인 코드 적용, 앞에 나왔던 할인 코드 중에 20달러 할인되는 코드가 있습니다. 적용하시고 100달러에 12달러짜리 카드 할인 적용하시면 이제 132달러인가 1달러인가 아마 그럴 겁니다. 거기에 2%짜리 코인 할인 적용하면 대략 한 129달러 정도 전후로 구매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코인은 앞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전 이벤트 기간에는 장바구니에 담으면 하루 3번 정도 PC는 모르겠고 전용 앱에서는 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앱 화면 상단에 보면 코인이라고 표시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하루에 한 번씩 출첵하셔도 코인을 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번 행사 추천 제품이 있어서 일단 한번 엑셀 파일을 확인해 봤는데 2, 3천개씩 되다 보니까 일일이 다 확인할 시간은 없었고 그냥 레이저 각인기 중에 오터 제품이 하나 보여서 일단 앞에 할인코드 설명 겸 추가해놨고요. 얘는 최저가는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추천 제품이라고 해서 이 제품이 무조건 최저가로 적용되는 건 또 아니다 보니까 좀 더 저렴하게 구매하실 분들은 원하는 모델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첫 번째 옵션이 제일 저렴하기 때문에 제 레이저 파워는 조금 아마 낮을 것 같은데 오토 제품은 또 이제 워낙 인지도가 있고 메이저다 보니까 뭐 가격대가 200달러 특수 코드 설명하기 편해서 일단 담았는데 이 제품은 별도의 상점 할인이나 코인 할인이 따로 없어서 아 상점 쿠폰은 있네요. 그 코인 할인이나 다른 게 없기 때문에 좀 더 최저가 찾아보면 더 저렴한 애도 있을 수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일단 222달러에 판매하는데 얘는 이제 21일 월요일 오후 4시가 됐다고 해서 좀 더 할인으로 판매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그대로 판매가 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스톡 쿠폰이 있으니까 스톡 쿠폰 확인하시면 6달러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8월 4일부터 10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코드니까 이 코드는 미리 받아놓으시면 결제할 때 자동으로 할인이 되고요. 그래서 222.7달러에 할인이 되지만 자동으로 90달러는 초과했기 때문에 15달러 구매 세부 할인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거기에 상점 쿠폰 6달러짜리 받은 거또 자동으로 적용하고 계산을 잘못했네요. 구매 세이브가 두번 들어갔네요. 그렇게 되면 얘는 200달러가 이제 22달러에 15, 21달러가 되기 때문에 약한 201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220.7에서 201달러가 되니까 앞에 나왔던 선착순 4시부터 6시까지 쓸 수 있는 할인 코드 세일 835 이 할인 코드를 쓰면 35달러가 추가로 할인이 되고 그럼 대략 한 100 거기에 15달러 할인을 적용하면 151.7달러 할인이 됩니다. 그래서 카드사 150에 15달러짜리까지 적용했을 때 이 정도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이번 행사가 조금 아쉬운 게 이 코드를 쓰게 되면 금액대가 조금 애매해서 관부가세 범위를 초과하게 됩니다. 웬만해서 딱 타이트하게 150으로 맞추기는 쉽진 않아서 그래서 이게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금액대가 좀 확 넘어가시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따로 찾진 않았으니까 적절히 원하는 제품들이 있는지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초보분들은 이제 앞에 있는 내용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궁금한 점 있으면 유튜브나 이쪽 관련된 네이버 블로그 아니면 제 카페에다가 문의 주시면 시간 될 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